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이 끝나면 전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노멀이라는 단어가 있죠.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이 평범했던 것이 이제는 아주 옛날 것이 되고 새로운 노멀, 새로운 전혀 새로운 평범함이 다가온다고 해서 이제는 뉴 노멀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교실이 아니라 영상으로 공부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조지 오웰이 쓴 장편 소설 1984년에 나오는 파노티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아버지가 식민지 관리였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좀 자랐죠. 조지 오웰이 이튼 스쿨이라고 좋은 학교를 나왔잖아요. 1936년 33살 때 코끼리를 쏘다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조지 오웰이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미얀마에 영국 제국의 경찰로 활동하던 시절에 쓴 소설입니다. Sir, there is something you must see. 동네 사람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는지 갔더니 코끼리가 발정이나 있어서 사람을 밟아 죽인 겁니다. 미얀마 사람 2천여 명이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코끼리는 이미 발정기를 지나서 온순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죽일 필요도 없는데 조지 오웰도 죽이고 싶지는 않았는데 결국 바보처럼 보이기 싫어서 코끼리를 쏘아 죽이는 겁니다. 방아쇠를 당겼는데 코끼리가 5초쯤 지났을까 훌쩍 무릎을 꿇고 입에선 침이 흘렀습니다. 보고 난 뒤에 유럽인들 그 경찰들 사이에선 의견이 갈렸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조지 오웰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마지막 문단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코끼리를 쏜게 순전히 바보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한 짓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다. 그 바보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코끼리를 한 생명을 미얀마 사람들 앞에서 영웅이 되려고 그런 미세한 마음도 썼죠. 이 소설을 1936년 33살 때 썼는데 이 이야기를 쓰고 나서 6월에 결혼하고 1936년 12월에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러 떠납니다. 카탈로니아 창가를 씁니다. 이 카탈로니아 창가 참 대단한 소설이죠.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별을 떠올리게 하는 소설입니다. 1936년부터 39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 이 내전에서 자본과 지주와 노동자 농민의 계급이 전쟁을 했던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습니다. 세계 53개국, 한 4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때 헤밍웨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쓰고 피카소가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남기기도 했죠. 바로 그 이야기를 쓴 것이 카탈로니아 창가입니다. 1936년 12월 말에 카탈로니아에 도착해서 바르셀로나 시가전을 겪고 다시 전선으로 갔다가 목에 총상을 입어요. 그리고 스페인을 탈출하지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말하고 이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노숙인 숙소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서점 점원이 돼 보기도 하고 말을 배우기 쉬운 게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는 거죠. 라디오는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한글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아듣게끔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이 쉬운 문장으로 썼어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2시간씩 하면 이제 한 장씩 영어를 읽으면 참 쉬워요. 이 소설 동물 농장에서 나폴레옹 돼지라는 독재자가 나타납니다. 나중엔 인간처럼 변하지요. 나폴레옹 돼지는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동물농장 그러면은 대부분 소련의 스탈린을 상징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빛을 본 소설이 바로 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945년 8월 17일 영국에서 출판되는데요. 한국에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1948년 10월 31일 김길준에 의해 처음 번역 출간됩니다. 항공소설로 이 소설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박흥규 교수님은 한국에서 조지 오웰의 작품이 초역된 데는
미국 정부가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948년 동물농장의 한국어 번역을 시작으로 미국 해외정보국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3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 배포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동물농장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데는 미군 정부와 정부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미영 선생님의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과연 방공소설일까요? 조지 오웰이 주목한 것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양자 모두에 잠재해 있는 파시즘, 전체주의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인간을 절망하게 하는 요소는 영국 자본주의에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민음사판 15페이지에 보면 동물들이 동물농장에서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Beast of England, Beast of Ireland, Beast of every land and clan, hearken to my joyful tidings of the golden future time. 잉글랜드의 짐승들이요, 아일랜드의 짐승들이요, 아일랜드라는 말 들어가면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일랜드는 정말 얼마나 영국의 그 식민지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일랜드에서. 이 동물농장에서 이 동물들이 얘기하는 건요, 잉글랜드의 자본가들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 아일랜드 문제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날이 오리라 독재자 인간이 쫓겨나고 잉글랜드의 기름진 들판이 짐승들 것으로 돌아오는 그날, 잉글랜드 자본주의자, 그 다음에 아일랜드를 착취했던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고발이 들어가 있죠. 히틀러에 대한 고발도 들어가 있어요. 히틀러 같은 모양도 들어가 있죠. 나폴레옹 돼지가. 스탈린도 문제 있고요. 근데 방공소설로만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늘 힘에 빠져서 돌아오지요. 이 사진 보시면 여기 빅브라더가 보고 있죠. 벽에서 다 보고 있고 여기서 벽돌 안에다가 숨겨놓고 일기를 쓴 겁니다. 층계참을 지날 때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에 붙은 커다란 얼굴의 포스터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 얼굴은 교묘하게 그려져 있었다. 마치 눈동자가 사람이 움직인 대로 따라 움직인 것 같았다. 그 얼굴 아래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거실의 텔레스크린이 보통의 경우와는 다른 위치에 설치된 데 이유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텔레스크린은 방 안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벽 끝에 설치된다. 하지만 윈스턴의 거실에는 창문 맞은편에 기다란 벽에 설치되어 있다. 이제 이 여자하고 사랑하는데요. 저 여자랑 사랑했다고 또 잡혀갑니다. 어쩌면 사상경찰이 항상 모든 사람을 감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그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감시에 선을 꽂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소리가 모두 도청을 당하고 캄캄한 때 외에는 동작 하나하나까지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했는데, 오랜 세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그런 생활이 본능적인 습관이 되어버렸다. 오늘날 빅브라더는 누구일까요? 문학에서 빅브라더를 저는 숨은 신, 히든 갓이라고 명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 문학과 숨은 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북한 문학에서는 수령 형상을 해야 하는 규칙이 있죠. 북한 문학에서 숨은 신은 김일성 백두혈통입니다. 도스토옙스키나 미우라 아야코 같은 기독교 신자에게 숨은 신은 물론 기독교적 하나님이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1Q84에서 드러낸 숨은 신은 일본 사회와 현대 인간 세계 또아리 틀고 있는 거대한 우상이었죠. 1Q84는 물론 조지 오웰의 1984를 패러디한 소설이었죠. 오늘날 한국 사회 2020년 빅브라더는 무엇일까요?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국 사회에 폭발시킨 신천지, 이만희를 구원자로 섬기는 신천지가 생각나지요. 이만희가 구원자입니까? 영생 불사한다는 인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기 격리한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훔쳐다가 악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족 파괴시키더니 결국은 사회 파괴까지 시켰습니다. 물론 기존의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겠지만, 부조리한 사회에 절망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내세 풍성한 삶을 거진 약속하고 돈을 끌어모으는 집단이지요. 현대판 이만희 빅브라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엠번방 사건 아시죠? 돈을 믿기로 여성을 끌어들여 영상을 올리게 하고 점차 수위 높은 영상을 올리게 하여 나중에 직접
끔찍한 일까지 저질러 온 집단 사건입니다. 성폭행 영상을 보려고 셀 수 없는 남성이 비싼 돈을 내고 회원으로 가담했답니다. 그거야말로 스스로 빅브라더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N번방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농담 또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코로나 사태로 더 심화된 감시와 통제의 파노티콘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초기에 그 병을 알린 의사를 파노티콘 감시망으로 수감하고 전염병의 현실을 알린 기자들도 수감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빅브라더 파노티콘이 아닙니다. 슈퍼 파노티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할 때 자신의 정보를 서로 나눠줍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알라딘 혹은 마을센터에도 제 주소와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줍니다. 서로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대한민국은 3T 플러스 P로 성공했다고들 합니다. 3T는 진단, 테스팅, 역학조사, 트레이싱, 치료, 트리팅이고요. P는 시민참여, 파티스페이션입니다. 그 빅브라더 파노티콘은 진단과 역학조사를 입국 금지하고 지역 봉쇄하고 영업 중지하고 강압적으로 제약합니다. 민주적인 슈퍼 파노티콘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합니다. 슈퍼 파노티콘은 중환자는 병원에서 하고 경환자는 생활관에서 생활하게 하고 자기 격리는 집에서 하도록 하는 이런 세 가지 구분을 합니다. 시민은 어떻게 참여하냐면 민주적인 슈퍼 파노티콘은 자율적 참여 민주주의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하는 위치 추적 시스템은 빅브라더 파노티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슈퍼 파노티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